예,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좀 논란도 많았던 내용이었었는데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었죠. 관련해서 송창권 도의원과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시민단체들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미혼모를 지원하는 단체죠. 애서원의 임혜덕 원장이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작년에도 잠시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베이비박스가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었고요. 이번에는 송창권 의원이 좀 제기됐던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된 조례안도 발의를 다시 했습니다. 뭐 상임위도 통과했고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삭제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송창권 의원이 이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뭐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반영하지 않았고요. 우선 작년에 송창권 의원이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라는 명칭으로 발의한 그 조례안이 작년에 제주 시민사회 반대로 이제 무산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조례 제정이 안 되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다 몰랐어요. 그런데 금년에 다시 또 뭐 이런 여론 수렴 없이 일부 도의회 그 의원들의 그 동의만 받고 입법 발의한 것을 보고 도의회 게시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관련돼서는 연락 받으신 적이 없었군요. 다시 한번 한번도 우리가 뭐 유관기관 회의를 하거나 그 뭐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조례안에서 대신에 작년에 그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라는 제목이 삭제됐어요. 그렇죠. 대신에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 상담 지원 조례라는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아 보호 상담 지원 조례라, 괜찮은 조례 아닌가? 예. 그래서 제가 같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좋은 조례 아니냐고.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아 지원해주는 조례 아닐까? 막 이렇게, 그래서 하기는, 이렇게 같이 공동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 꼼꼼히 들여다볼 그런 시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작년 조례안하고 금년 조례안에 이게 명칭을 달리했는데. 예, 예. 송창권 의원이 보니까 예전에 그 제주도에 베이비박스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의지를 예. 그 명칭을 바꿔서 다시 그 의지는 꺾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극명하게 표현된 조례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거 이름만 바꾼 거지 베이비박스 설치해야겠다는 조례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러한 조례안이 그 내용을 분석을 저희들이 긴급하게 토론회를 통해서 사회단체하고 민변 그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뭐 교수들과 같이 조례 분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토론회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예. 그래서 본 조례안의 이제 문제점을 저희들이 공론화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본 조례안의 문제는 이제 사조 지원 업무에서 수행할 어떤 센터를 설치하겠다. 예. 그리고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는 작년에 그 베이비박스 설치 조례안의 내용인 그 도지사는 사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아동 청소년 인권위원회가 조례 발의 반대 성명을 내었고요, 이미. 예, 예. 이어서 제주 시민 단체들도 같이 연대해서 도의회 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에 조례안 반대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요, 원장님 그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것을 이제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담았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송창권 의원의 그 의도가 베이비박스 설치 쪽으로 베이비박스 설치 조례안과 동일하다라고 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름만 바꿨다. 네네. 그러니까 민영화 반대하니까 선진화라고 이름 붙인 것처럼 이거 바꿨다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송창권 의원도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이제 그 지난번 그 공청회 때 나왔던 내용들을 반영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반대가 있었던 부분. 반영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베이비박스라는 용어를 삭제한 거예요. 삭제만 했다. 네, 그 제목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베이비박스 설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번에 나온 조례도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른 부분들은 괜찮았습니까? 그 말고 여러 네, 가지가 좀 담겨 있던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예.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재 제주자치 특별자치도가 예. 이러한 어떤 위기 임산이나 아니면 예, 위기 예. 영화에 대한 어떤 네. 그 정책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면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로 이제 저기 나올 수가 있겠죠. 예예. 예. 아니면 지금 현재 그 민간 위탁에 대한 어떤 그 베이비 박스를 지원하겠다는 예. 어떤 그런 지원 근거들을 삭제한 상황에서는 지금 위기 영화와 예, 예. 위기 임산부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어떤 근거는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상임위에서가 이랬잖아요. 예. 민간 위탁이라는 것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겠다. 예, 예. 베이비박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차단하겠다라고 그 상임, 그 김경미 위원장님이 그렇게 밝혔던 것 같아요. 예, 수정 의결한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계속 그 논란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베이비박스 네.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네, 민간 위탁 허용 조항을 네.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수정에서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정도는 괜찮습니까? 원장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예. 이게 그것이 없다라면 예, 예. 사실은 우리가 베이비 박스에 대한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예. 그 이외에는 지금 현재 이미 도에서 예. 정책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뭐 별로 뭐 조례안이 있거나 없거나 큰 상관은 없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어쨌거나 핵심은 무용론이라고 무용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호 상담 지원 조례안이 있어서 예, 현재 예.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예, 예. 관심을 좀 같이 표현했다. 뭐 이 예. 정도까지는 될 수 있지만 예. 베이비 박스 지원에 대한 것은 이제 근거 조항을 이제 삭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핵심은 베이비 박스였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고 민간 위탁을 삭제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제도들 다시 한번 그 강조한 거에 지나지 않는 조례안이 돼 버렸다. 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예. 또 해석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의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자, 저희가 그 송창권 의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제 네. 송창권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한 좀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삭제를 했지만 베이비박스란 단어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그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다른 지역 베이비박스에 위탁한 사례들이 발견되지 않았느냐. 그게 한 7사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영아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관점의 차이인 거잖아요. 여기 핵심은 아기의 그 친모나 친부가 예. 직접 아기를 데리고 육지부에 있는 베이비박스를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안전한 시설 보호도 가능하고, 예, 예. 그리고 입양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는 곳도 있고, 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들은 뭐 때문에 베이비박스를 찾아갔을까요? 아, 예. 그리고 아기 유기와 영아 살해 그 범죄 심리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예. 60% 이상이 부모님이 알까봐 뭐 아기를 유기했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베이비박스를 과연 누가 찾아갔을까? 예. 놀랍게도, 이제 친모가 가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함께 갈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여기에 동조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민법 가족 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예. 출생 신고는 아기를 출산한 당사자 가족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죠? 근데 가족 관계 등록을 원하지 않는 그런 않고 출생 신고를 원치 않은 아기 그 가족들이 몰래 예. 아기를 유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예, 아기를 예. 합법적으로 입양을 보내거나 시설 입소를 하려면 우선 출생 신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좀 바뀌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네. 그런데 이제 베이비박스에 가면은 예. 출생 신고 안 해도 되고 자기하고 아기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아기를 완전히 버리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베이비박스의 문제는 뭐냐면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사라지죠. 예. 그러면 이러한 경우 완전히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예. 아기에게 그 새로운 성과 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민간 기관이 아기의 성본을 만드는 거죠. 그 지금 상태는 일단 불법입니다. 그 부분은. 불법이죠. 예,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고 이 지금 대한민국에 아기가 지금 어느 누구의 자녀도 아닌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아기거나 뭐 알에서 깨어난 아기가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베이비 박스란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이래서 미등록의 아기다 아기가 만들어지고 예, 예. 또 등록이 된다 할지라도 이 등록이 거짓말이잖아요. 예, 예. 거짓의 그런 그 출생이잖아요. 자, 원장님, 그러면은 제가 질문 네.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송창권 의원한테도 질의를 좀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불법인 거는 뭐 지금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은, 단 1%라도 지금 뭐 그 대부분 다 그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꼭 이제 그 뭐 화장실에 출산을 하고 버려지는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네네.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쨌거나 지금 아까 예. 출생 신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제도화에서는 지금 익명성을 꼭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분명히 없으니 뭐 예. 익명성을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예.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출생통보제와 그 다음에 보호출산제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논쟁이 붙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국가적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그렇죠. 예. 국가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걸 왜 제주도에다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기 영아 유기가 지금 제로인 그런 지자체거든요. 지금 통계상으로. 통계상으로요. 10년간 예. 해도 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예요. 영아가. 예. 예. 근데 베이비박스 설치하게 되면 지금 뭐 고양이도 와서 버리고 그다음에 또 강아지도 와서 버리는 것처럼 그 베이비박스가 있으면 또 아기들을 막 데리고 오겠죠. 저 여기 와서 아기 낳고 베이비박스 놓고 가서 또 뭐 아기를 안 낳은 것처럼 이렇게 예, 예.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저러나 이것보다도 우선 아기의 저는 아기의 그런 어떤 그 존재가 예, 성본이 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좀 위험하고 이 아기가 지금 힘없고 말을 못한다고 해서 이 아기의 존재를 어른들이 이렇게 함부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 말씀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 다른 쪽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그 베이비박스가 존재함으로써 이름 없이 버려지는 그런 그 네. 영화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아기가 지금 어느 누구의 자녀도 아닌 자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예. 중세 시대에 예. 16세기에 그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보면은 이런 그 수도원 앞에 버려진 아기를 어느 누구의 아기 자녀도 아닌 자라고 딱 규정을 해요 법적으로. 근데 21세기에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베이비박스가 그렇게 500년 전에 중세 시대의 관행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뭐 있어요? 국가가 이거를 책임지면 되죠. 저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느냐면은요, 국가가 지금 이분법적으로 막 이 찬반 논리인데 이 찬반 논리는요, 예. 결국은 인권이나 생명이냐 이게 아니라 엄마의 권리냐, 아기의 권리냐의 싸움이거든요. 예. 그렇죠? 엄마는 지금 어른이니까 어른들이 마음대로 지금 아기를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아기는 말도 못해요. 그리고 힘도 없어요. 근데 아기는 지금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송창권 의원도 그 어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예, 이 예. 아기의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국가가 권권력에서 민간이 아니라, 예. 베이비박스 이런 데가 아니라, 권권력에 의해서 분명히 국가가 아동 출생을 기록을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엄마들이 걱정하고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에서는 좀 예. 빼줄 수가 있죠. 자, 그 원장님 그러면 이야기를 그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가 지금 논의가 됐고 출생통보제는 국회를 지금 통과한 상태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해드리자면은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바로 이제 그 지자체나 정부를 이제 통보를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아직 이거는 이제 논의 단계에 있는데 보호 출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좀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자칫 잘못하면 또 영아 유기들이 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익명으로 출산할 경우에 정부가 대신해서 신고를 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보호 출산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출산제. 예. 네, 그거는 지금 분명히 아기를
유기하고자 하는 예, 가족들이 예. 분명히 있다라는 건 어느 누구도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예. 예, 그럼 현실 세계에서는 그거는 뭐 인류가 뭐 존재하는 한은 계속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베이비 박스는 민간에 의한 네. 이런 불법이었던 그런 운영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아동의 출생 기록을 보존하면 되는 거죠. 아, 예예 예, 예. 아, 이건 도입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부는 예. 아주 소수예요. 제가 애소를 운영한 지 20년이 됐지만 예, 예. 이 엄마가 아기의 출생 기록도 남기고 싶지 않다라는 엄마는 그렇게 예. 흔치가 않아요. 예.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베이비박스 간 엄마들도 애소원에 온 거친 엄마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아기를 유기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시네 이게 유기는 분명히 우리가 불법이고 예. 범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얘네들 범법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기를 그렇게 어느 누구의 자녀도 아닌 자로 국가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베이비박스처럼. 예. 예, 예. 그러면 국가는 아동의 권리 입장에 서서 그러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아기가 출생을 하면 국가가 무조건 출생 등록을 해주고 예.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태어나면 제주 도지사의 아이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제주 시장의 아이가 되고 서귀포 시장의 아이가 되는 거죠. 자, 원장님 말씀 종합해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들리는데 그 맞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 때문에 그 네. 민간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다만 이것을 국가로 갖고 와서 국가의 책임하에 놓는 식으로 해서 그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건 현실 세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국가가 해야 되는 책무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고. 그다음에 그 아기의 그 대신에 예. 엄마들에게 그 엄마의 선택권도 이제 존중을 하자는 거죠. 그 소수의 예. 그 정말 1년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건이에요. 예. 자, 그러면 소수의 그 건에 대해서 예. 그 어떻게 그러면은 그 보장을 하자냐면은 예. 아까 국가가 또는 제주 시장에 또는 제주 일단 아기를 안전하게 일시 영아 시설로 가는 거죠. 영아원도 예. 지금 다 있잖아요. 예예. 우리 긴급 돌봄 다 해요. 지난번에 땡땡 마켓 사건 아시죠? 아 예예. 20만 원에 뭐 아기를 네. 팔겠다라고 예, 그렇게 예. 막 저 어느 마켓에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때 원희룡 지사 때. 근데 그 원희룡 지사가 진짜 결단을 내려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당일날 바로 아기를 그쪽으로 조치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거 되게 까다로웠었는데. 예예. 지금 제주 특별자치도는 굉장히 신속하게 아기를 영아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 1분 안에 좀 마무리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자, 그럴 때 엄마가 그럼 난 출생신고를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 일단은 예. 제주 시장의 아이로 일단 만들어놓고 예. 일단 엄마와 아기의 관계는 가족관계 등록을 안 해도 좋아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엄마의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럼 그때는 엄마가 부모 가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 하면 영원히 그냥 놔두는 거죠. 그 대신에 아이가 자랐을 때 18세가 됐을 예. 때 자기 출생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록은 남기되 일단 봉인해 놓고 네,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그 찾아본 바로는 이제 독일의 비밀 출산제랑도 비슷한 내용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아기가 정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을 때 그때 아기는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국가에. 예,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그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 결과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소원의 임혜덕 원장이었습니다.